안녕하세요, 모베라 여러분. 내일 에랑겔에는 눈이 내린 뒤 다시 따뜻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내리고 난 뒤 에랑겔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위니캐스터. 네, 저는 현재 에랑겔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에랑겔에 내린 눈들은 모두 녹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다만 눈이 왔던 흔적들이 에랑겔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우선 풋볼 페스티벌 테마 모드가 풋볼 아이스 페스티벌 테마 모드로 변경되며 휴대용 축구공은 휴대용 얼음 축구공으로 바뀌어 기존과 비슷하게 투척 시 적을 끌어당기는 효과와 더불어 이동 속도를 낮춰줍니다. 또한 기존 축구공 모양의 엄폐물이 눈이 덮인 눈덩이 엄폐물로 변합니다. 눈덩이 엄폐물은 총기 등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파괴된 위치에는 소형 눈 벙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풋볼 아이스 페스티벌 테마 모드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스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스킬을 체험하며 게임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별 밸런싱 조정도 있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약 2주 후에는 더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제가 몸으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파원 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